요즘 때이른 더위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특히 식중독은 6월과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식중독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먹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백종구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이 고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인근 대학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외식업체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만 탈이 났습니다. 며칠 뒤 제주도에서도 필요한 음식을 먹고 8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식중독균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항균작용을 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매실인데, 매실의 구연산과 피크르산이 살균작용과 해독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생강에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없애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많아 강한 살균력과 항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브리오를 없애는 성분도 있어 해산물을 먹을 때 함께 먹는 것이 좋고 도시락에 넣으면 식중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식중독균을 직접 없애는 역할을 하고 특유의 향을 내는 들깻잎 성분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 식중독을 막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은 다양합니다. 수수는 동의보감에서 성질이 따뜻해 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세균성 식중독을 다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팥도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해 독성 물질을 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금식하기보다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녹차에 꿀을 넣어 마시거나 도라지나 곶감, 무과 등을 먹으면 설사를 먹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소화기관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가 먹으면 배탈 증세가 완화됩니다. 자주 자주 끓인 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는 것과 당분이 많은 음식과 유제품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위벽과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생과일이나 커피, 콜라, 주스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